오늘은 머피님의 얼굴을 가지고 스케치하는 방법을 오랜만에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자, 그리기 전에 이렇게 동글게 백지에다 선을 긋고 눈 있는 데 긋고 코 있는 데 긋고 턱 있는 데 긋고 일직선으로 내려 긋고 하는 것들을 하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긋죠. 보세요. 사람들이 이렇게 긋습니다. 둥글게 이렇게 얼굴을 한 다음에 중앙을 딱 그면 여기 눈이다. 그리고 눈과 손과 턱 사이에서는 입이다, 코다 이렇게 나오죠. 그 여기 중간에 또 이렇게 내려곱고 눈과 눈 사이에 눈이 하나 들어간다. 이렇게요. 이렇게 하고 여긴 코, 그 다음에 입, 이렇게 코, 입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머리가 이렇게 되겠죠. 귀는 이렇게 되겠고요. 눈썹은 이렇게 되겠죠.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모자를 씌우려면은 또 뭐 이렇게 해서 모자를 씌우고 머리를 가려면 이렇게 하고 하면 됩니다. 근데 이런 선을 그는 것은 기초.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운 구구단을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구구단 다 외웠으면은 그림 그릴 때 선을 그으면 안 되죠. 예,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여기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릴 때 눈과 눈 사이에 눈, 그냥 눈을 바로 그리기 시작하면 됩니다. 이렇게 내려갑니다. 또 눈썹은 제 경우에 따라 그릴 수 있고 안 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살짝 하고 밑에 코 딱 여기 아래 코선 있었죠. 코선 있었고 중앙 있었습니다. 코선 딱 코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눈, 코, 입, 턱, 여기가 이제 턱이 되는데 지금 턱이 되는데 턱 되기 전에 입이 있죠. 네. 약간의 무슨 이빨이 있거나 할 때는 이빨은 될 수 있으면 안 그리는 것이 좋아요. 네. 쌍꺼풀 안 그랬죠. 쌍꺼풀. 네.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턱을 이쪽으로 그립니다. 하나 둘 셋. 여기서 중앙이고 이렇게 중간 있었고 있었죠. 선은 마음속에 있으면 됩니다. 마음속에 있으면 돼. 안경 꼈어요. 안경을 코걸이에 걸었습니다. 안경을 코걸이에 걸었고 여기서 이제 머리를 할 때 머리 이렇게 되죠. 이렇게 됐습니다. 됐고 여기서 머리를 길게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길게 하면 되고요. 목 여기 있습니다. 귀 안 보이네요. 귀에 그려도 되고 안 보여도 된다. 머리칼 이쪽도 있겠죠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여기다 이제 모자를 이렇게 씌울 수도 있어요. 모자를 씌울 수도 있고 안 씌울 수도 있죠. 그 다음에 이 머리의 앞 가운데 광선이 있어요. 광선이 있고 머리도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가 뿌리쳐지고 되죠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굵은 선 들어갈 때 머리칼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죠.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광선이 있습니다. 그럼 이 위에서 이렇게 광선을 막아요. 사인펜이 나까 여기서 광선이 나오죠. 이쪽과 이쪽을 양편을 다 진하게 하면은 가운데가 더 빛이 나죠. 안경 다리 빼고 얼굴 정간 위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머리가 약 원래 머리는 사람은 여기까지 있고 머리칼의 두께가 있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 뒤에다가 이제 모자를 씌울 수도 있고 안 씌울 수도 있어요. 예. 모자를 씌울 수도 있고 안 씌울 수도 있어요.